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민에게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9월 한달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국 택배노조 제주지부의 김명우 지부장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식 접하시고, 진짜요? 라고 물어보시던데, 이 네. 제주도 도서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월 한 달입니다. 한 달간 도민 1인당 최대 6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발표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그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포함해서 섬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일부 지원을 한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많이 늦긴 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 많이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아쉽다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이게 시범 운영이라는 네, 점, 그 부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범 운영이라는 점,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 예. 지원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피해서 당장의 이제 민생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만 한시적인 부분이라서 많이 예.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한시적이다. 그러니까 9월 한 달을 지정한 이유는 추석 때 택배 물량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회성이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회성이고 그다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힌 바가 없긴 한데요. 예. 아시겠지만, 그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그 1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70회 이상의 택배를 이용하거든요, 평균. 예. 우리 제주도민들도 그 평균 횟수와 거의 똑같은데요. 한 번에 추가 배송료 비용이 적게는 3, 4천 원에서 많게는 한 6, 7천 원씩 되는 걸 감안하면, 그 횟수나 그 금액에 비하면, 9월 한달 동안 시범 실시, 그리고 최대 6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게 예. 사실은 현재 현실을 감안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제일 고민은 예. 2년 전부터 택배 추가 배송비를 개선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예. 현재 있는 여당이나 현재 있는 야당 중에 다수당인 민주당이나 이 법안을 처리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 법과 제도로서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한시적으로 한 달만 그것도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좀 죄송한 표현인데 예. 오랫동안 이제 큰 현안인데 비하면 예. 현재 내놓은 처방은 상당히 발등에 불 끄기 정도 예. 좀 생색내기 정도에 그친다는 게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요약하면 뜬금없이 정부에서 생색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자체는 의미는 예. 있어요. 예. 뭐냐면 저희가 노동조합이지만 산별노조여서 택배산업 전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중에 도선료 문제를 건드렸다고 볼수 있긴 한데 예. 사실 한 30년쯤 된 택배산업에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이른바 추가 배송비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만 놓고 보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는 크거든요.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차례 MBC를 포함해서 여러 곳의 인터뷰나 기회가 닿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택배 회사들이 추가 배송비를 임의로 정하는 그 영업 비밀 예. 혹은 자기 결정력을 기업주들이 다 독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피면서 법 개정에도 반대했고 조례를 만드는 것도 난색을 표했던 걸 감안하면 예. 중앙정부가 시장 질서를 물랑케 하거나 국민 다수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는 추가 배송비 문제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분적이지만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인 건 사실입니다. 의미는 있다. 네. 다만, 이번에 저도 그 봤는데, 1인당 최대 6만 원이잖아요. 9월 한달 네, 동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신청하는 것도 좀 방식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도민이어야 한다든가 예. 또 지급을 요청하는 시점에 도의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좀 까다롭게 돼 있긴 하거든요. 예. 아니,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신청해야 된다는 것도 매우 번거롭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단순히 물류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부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제주도민 70만의 전국의 광역 8개 광역시도에 약 100만 이상이 되는 섬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물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네네. 아. 왜냐하면 이건 뭐 물류 기본권이라는 게 이사의 자유, 예. 그다음에 상하수도나 공공 기본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사회적 공공성이라고 하면 생활 물류 부분은 이미 그 정도까지 와 있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점에서는 이제 까다로운 조건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할 거냐도 있지만 단순히 민생을 다시 말하면 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부분적으로 잠깐이라도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생활의 기본 편익을 즉 행복 추구권을 예. 심각하게 이제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접근에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뜯어고칠지 것인지 예. 이런 진지한 검토가 이미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지부장님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미 택배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됐으니 기본권 차원에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이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청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제주 지역 국회의원 3명이서 이걸 번갈아가면서 발의를 하면서 계속 국회에도 그 이름 올렸었는데 그렇죠. 안 됐단 말이죠? 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여야 간에 서로 관심들이 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지난번 그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있었던 그 이른바 연육교? 예. 섬이었다가 다리로 연결된 그 섬을 다리가 생긴 이후에도 여전히 이른바 뱃삭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추가로 받던 곳이 없어지게 됐거든요. 예, 예. 그게 작년 정기국회 때예요. 한 명의 국회의원이 나서서라도 이 문제가 부당하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것이라 예.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면 사실은 아무리 재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민 상식이나 법감정에 기초해 볼 때는 여전히 얼토당토 않는 추가 배송비를 고집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여야가 큰 정쟁하느라고 민생은 좀 외면하고 예. 그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표가 되냐 안 되냐 서울 시민들이 만약에 도선료라고 하는 걸 3만 명이 내고 있다 예, 예. 그랬으면 아마 한 달 안에 법이 바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정치가 표만 쫓아가는 정치가 아니라 예. 정말 민생과 민생 경제를 다루는 정치여야 된다고 하는 게 이번에 느껴졌었습니다. 비단 예. 개개인의 택배 도선료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 같은 경우 우리 농업인이나 어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제주 경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게 물류 문제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제주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특히 이른바 추가 배송비 문제가 제주도민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정부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함께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과제라고 보는 데 비하면 여러 가지 현안을 문제로 뒤로 자꾸 밀려버리면서 예, 예. 2년 동안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좀 아픈 표현도 하셨는데 사실 70만 도민의 표가 그렇게 의식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냉정하게 봐지는 게 있죠. 그리고 이번에 지원 9월 한 달간 지원되는 것도 사실은 제주도에서의 요구가 정부에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좀 들리는 얘기로는 전라도와 경상도 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좀 반영이 됐다는 후문도 있긴 합니다. 네, 그건 뭐 확인은 안 되겠지만 예. 제 생각에는 제주도에서 지난 한 4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관심이 되고 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그 육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직접적이지 않겠지만 해안가를 끼고 있는 광역시도 8군데가 다 관여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도 영남권이나 호남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 있는 섬 예. 지역 주민들, 그분들 또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으나 제주에 비하면 훨씬 적은 유권자 숫자이다 보니까 외면하고 비켜오다가 아마 이젠 이걸 총선 앞두고 뭐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예, 저희 기자가 해수부 쪽에 좀 취재를 했었더라고요. 네, 그쪽에서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사실. 네, 제주만 얘기하면 예. 안 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힌트가 있기도 한데 이게 받아들여지려면은 네. 어떻게 이해를 좀 만들어가야 되는가. 네.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네, 근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건 이제 뭐 이제 국회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제주도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나섰었고요. 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표준 도선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택배 회사마다 제각각으로 다 이걸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책정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도민들은 비싼 그 추가 요금을 좀 내고 있고 그러면은. 표준 도선료를 만들자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게 도의회에서 이것도 계류 중이잖아요. 네. 책상에 올려놓고 1년 4개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서도 이게 그 도의회에서조차 논의가 좀 쉽지 않은 거라면은 국회까지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사실은 이제 이 문서를 접한 분들은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걸 부정하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 점에서는 그 국회의원 3명이 속해 있는 곳이 한 개 정당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요? 네, 그 당 내에서라도 당론으로 채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왜냐하면 호남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을 테고 예. 그다음에 인천에도 있고 충청남도에도 있을 테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어느 정당이든 특히 의석이 많은 정당이 중앙정치에서 법률안을 개정시키는 것을 추진하려면 예. 당론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예. 대통령 선거 때 되면 내려와서 표를 달라고 할지 몰라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작 의미 있는 자기 당내 토론을 책임 있게 하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이고요. 표준도선료 조례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러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디까지 가능할지 예. 법률이 개정된다면 그게 맞춰서 신축적으로 또 단계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할지를 우리 도민들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 지금부터 공청회 토론회 등등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지혜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펼치는 것 또한 조례를 만드는 데서나 법을 개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사실은 도의회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 안 됐다는 이유 예. 하나만 내세워서 잠자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인 거죠. 그 관련해서 좀 미적지근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도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의 그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상위법 충돌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상위법을 누가 만들 거냐. 예. 네, 그리고 상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선료 조례를 현실성 있게 만드는 문제를 같이 의논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예. 다시 표현하면, 법률로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서라도 그러면, 이른바 추가 배송비와 관련된 실태조사, 적정 도선료에 대한, 사회적 제시, 강제적 규범이 예.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서 도민들이나 도내 농수산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격 경쟁력 등에도 실제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하는 그런 개선 노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그것도 역시 의지 문제란 말씀이신데. 네. 4년 임기가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럼 현재 있는 법률 개정 법률안은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자동 폐기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또 4년을 또 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회에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인가? 예, 예.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럼 도대체 추가 배송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국회의원을 뽑는 걸로 가면 또 예. 3명밖에 없다는 이유로 또 안 된다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민생 정치란 뭔지, 예. 그 다음에 도민 경제를 살리는 정치란 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도내 다종다양한 정치권 예. 그리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돌아봐야 되고 도민들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요구만 할게 아니라 해결을 하기 위한 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택배 노동자가 국회에 있다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각 당에서 그런 영입 요구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부장님 연결된 김에 그 택배 노동자 그 노동 환경 문제 저희가 저 지난번에도 몇 차례 걸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나눠봤었는데 네. 좀 나아졌을까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렇습니까? 오늘 이 통화하고 있는 오늘이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1년에 딱 한 번 택배 노동자에게도 일하지 않는 휴가를 주자했던 택배 없는 날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이날에 또 똑같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택배 없는 날은 그 과로노동, 생활 필수 노동자라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휴식을 잘 보장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한테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되고 휴가가 되고 꿀맛 같은 휴식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돼 있긴 하거든요. 예. 최근에 쿠팡 같이 이제 큰 재벌 기업이 택배 산업에 들어오면서는 택배 없는 날 오늘 쿠팡에서 근무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폭염 속에도 이처럼 아직 택배 산업 내에서 좀 인간적인 노동 환경 그리고 법과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 인권이 있는 근무 환경 이런 게 아직도 좀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터뷰하실 때도 택배 없는 날 그 하루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환경 자체는 좋아졌다. 아,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마음대로 해고하고 이런 일은 많이 줄었는데 쿠팡이 택배 산업에 들어오면서 큰 자본력을 내세워서는 현재 택배 시장을 많이 교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를 남발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고요. 벌써 해고자가 수십 명이 생겼거든요. 일치에서. 그리고 택배 없는 날 휴가도 못 주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좀 되고 있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아마 이맘때 다시 또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좀 더 좀 좋아진 얘기, 표준도선료와 관련된 것들도 좀 좋아진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왕이면 택배 노동자들한테 꼭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고 하고 그 택배를 이용하시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뭐 택배 경정비 센터를 설치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 저희도 관심 가지고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택배노조 제주지부의 김명호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